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특별히 무슨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녀를 얼만큼 얻었느냐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하고 새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딱 중간에 갑자기 기록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자리를 잡고 나서 얼만큼 그가 강성해졌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러한 것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6명을 낳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첩첩들을 두니까 그 안에서 11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역대상 3장 9절을 가면 지금 기록된 이 아들들 말고도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첩을 많이 들고 소실들로부터도 아들들 낳아서 굉장히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뒷얘기가 뒤편에 가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끌어당겨서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첩첩들을 많이 뒀다 그러면서 호명된 거기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윗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을 말하시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될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무엇이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동방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에게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들은 자기의 권세와 번영이 이 아내들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그것을 나타내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자기의 번영과 부와 이러한 명성, 명예를 다 와이프를 얼만큼 처첩을 많이 두었느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는 거기 들어가서는 많이 주지 말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 하나님과 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곧 한 아담과 한 하와,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나라, 한 신부, 하나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만 두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둘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다윗은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이미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미 여섯 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치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더 많은 처첩을 두었고 아들을 그보다 더 많이 낳고 딸들도 더 많이 낳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란 건 분명히 미혹을 받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기록된 이 아들들의 이름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 아들들은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헤블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 넷.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우리 잠깐 먼저 앞서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한다. 그 시대에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항상 진두지휘를 하고 앞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을 취하면 그 성을 취한 왕의 이름으로 그 성이 왕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부하만 내보내지 않고 항상 왕이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암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그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롯의 후손이 되어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행위가 어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가 우리 스바냐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스바냐 2장 8절 말씀. 스바냐 2장 8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에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쳐들어오게 돼 있는 아주 근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암몬과의 전쟁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암몬 족속이 바로 영의 사람 아주 근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그 경계에 흐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참 물이 귀한 곳이지만 거기만큼은 아주 물이 풍족해요. 가보면 숲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나고 아주 물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거기에 단이라는 곳에 많은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절하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제단을 쌓고 물이 흘러내려서 그 생수가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 끝이 사해가 있어요. 그 요단강의 물줄기에 물고기가 사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가 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도 그 끝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을 가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죠. 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이 내려오다가 변질이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변질이 되냐. 그 아르바 땅끝에 가면 이것이 땅과의 관계 속에서 변질이 돼서 소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짠 소금물이 되어져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 심령이 저 깊숙한 우리 심령 저 끝에 아주 깊이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자아가 어쩔 때 올라오냐? 가장 깊은 게 바로 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이 육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항상 내 자아,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치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요? 음란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아비와의 동침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후손은 온전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연안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음행하는 행위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이 교만한 내 의가 내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것이 교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음란의 행위, 우리의 고집과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바로 그 나의 의가 되는 교만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것이 암몬의 역사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의 싸움이 있어서 이걸 무너뜨려야 하는데 다윗은 왕이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데 왕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만 내보내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무태만인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안일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군사가 많으니까 군사들이 나아가서 전쟁에 이겨라.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 요압이 라빠를 다 에워싸놓고 나서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성을 내가 만약에 취한다면 내 이름으로 이 성을 취한 게 되어지니까 왕이 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뒤에 이러고 있다가 그때에서야 가서 요압이 모든 걸 다 만들었느냐 다윗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싸워야 되냐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의와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데 네가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가지고 그것과 대적하고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일하게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맡겨놓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혹을 받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행위를 그가 따라 행하면서 결국은 그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미혹을 받아요? 바로 내 교만과 내 안일함이
그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왕궁 옥상에 왜 거닐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여호와 앞에 안 나갔으면 엎드려 기도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그가 얼만큼 안일해지고 얼만큼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아가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내 심령이 미혹이 되고 나면 심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와가 미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다.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경계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호시탐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늘 워치하고 늘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깨어진 심령이 아니면 얘가 언제 나한테 미혹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오, 좋아 보이더라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와가 좋아 보이더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보암직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먹음직한 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육체의 정욕이 생기고 이 생의 자랑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우니 목구멍에 그냥 꼴딱꼴딱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번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알아보라고 보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더더군다나 엘리압의 딸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는데 그가 햇사람이니까, 햇사람의 아내이니까, 가나안 족속의 아내이니까 취해도 된다. 햇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옛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투합되어지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진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에 취한 창세기 6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때 네피름을 낳게 됐습니다. 더욱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그 우리아는 지금 암몬 족속과의 전장에 나간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그의 군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에 아내와 함께 동침하기를 원치 않는 신실한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가져 데려오라 그러고 그 여자를 동침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더욱이 그 여자가 훗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를 취해오고 자기의 그 죄와 자기의 행한 악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끔 하였지만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살펴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은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함부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인 것도 히람왕이 와서 화친하자고 하면서 높인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지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서 그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뭔가 풍요를 누리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누리는 것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부귀영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바깥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짝할 때에는 우리에게 준 이러한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은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윗이 미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항상 진실함과 이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진실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내 마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무슨 캔이에요. 날카롭게 찢어져 있어서 잠깐만 잘못하면 손이 비어지게끔 찢어져 있어요. 사방으로. 근데 그 밑에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아주 맛있게 생긴 잡곡밥을 고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 내가 너를 통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이 밥을 올려놓으면 이것이 맛있는 밥, 깨끗한 밥으로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숙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혼들이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의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은 이렇게 찢어서 아주 날카로워서 어떻게 순간만 잘못해도 다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열심히 너는 지금 말씀을 준다고 말씀을 열심히 주는데 영혼들이 말씀을 먹긴 먹는데 받긴 받는데 전부 그 안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그 위에다 얹어 넣더라 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더 그것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서 그와 같이 찢겨지고 상한 심령,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제가 그 부분에 더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았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것도 제 탓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 위에 얹어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찢겨진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새롭게 빚어진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겸손한 심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된 믿음이 되어져야 내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심령이지만 그 안에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그 보배가 담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찢겨지고 날카롭게 되어진 이 심령 언제 피어서 누구도 거기 갖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라면 누가 가까이 올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날카롭게 착 찢어지는 소리를 할 테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지는 찢기 위에 밥을 얹은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주면 누가 먹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회개했어요. 주님, 내 심령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이런 찢기가 없는 심령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가 번성하고 이웃의 히람왕도 두로왕도 많은 것들을 보내서 왕궁을 치우라고 할 만큼 하니까 우쭐해진 거죠. 뭔가 선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나가지도 않고 이제 너 가서 싸워. 그리고 다 된 밥에 자기 이름만 갖다 탁 얻는 거. 이와 같은 일 우리 심령이 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하고자 하느냐, 영혼들이 얼만큼 아파하고 고통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만 부요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이 혹 나 때문에 상하고 다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받은 것은 그 안에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인데,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깨끗함을 버리고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그가 악을 행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말, 행동, 마음에 품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 믿으십니까?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정을 취하여서 행동을 순간에 해서 여호와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 미혹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되 자기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 했다. 사람들의 정욕과 음란과 교만과 사람의 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한 것은 사람이 원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할 때에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다윗을 비방해요? 여호와의 원수 누구겠어요? 마귀 사단이 비방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하하, 네가 그와 같은 짓을 했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주님은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가 귀한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귀한 사람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그런데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럽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육신의 감정이 요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여호와의 대적인 마귀가 기뻐하고 코웃음을 치게끔 만드는 역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온전하고자 진실하고자 정직하고자 다시 몸부림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가 깨끗한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연약한 영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영혼, 그 영혼을 내가 죄로 이끈다면 그 영혼의 피값을 내가 대신 갚아 짊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부족한 영혼도 똑같다는 거. 나도 나를 존귀하게 잘 보호해야 되고 또 내 옆에 소자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밧세바를 죄를 짓고 취하여서 아내로 데려오고 아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이름들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삼무아라고 한 이 아들은 시무아라고 어디는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국 번역본에. 그런데 이 뜻은 잘 알려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그만큼 번성하고 잘 알려졌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반역했다라는 반역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한 때쯤이 아닐까. 성경 어디에도 제가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이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락한 일이거든요. 이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소밥이라고 지었고 압살롬이 반역한 그것을 이름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다라는 그가 나라를 압살롬에게 다 주었는지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번째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피스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평강한 가운데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 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볼 때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다윗이 계속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이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 엘리수아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네백이라는 단어는 싹이 피어나는 이파리가 피어나듯이 번영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야비아라는 것은 shining, 빛이 비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엘리샤마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엘리벨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주신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은 것 보면 그의 삶의 행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다윗이 번성해 가면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하신 말, 왕위는 뺏어가지 않아요. 너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난다냐. 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자자손손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전쟁에서 계속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시달리고 시달리고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면 그와 같은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과 정결함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암몬 자손들이 비방하는 길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 치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선입니다. 생명 안에서 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져야,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에나 일에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함을 행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번성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아멘.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만 딱 가져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면 미혹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미혹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아내로서 주님과의 관계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가 취한 아내가 밧세바요 또 많은 처첩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정말 번성하고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 그 안에 교만이 올라왔고 그래서 자기가 나아가야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미혹을 받아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암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안일한 가운데 우리의 죄의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정결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더럽힌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됐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을 가린 자 같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과 우리의 폐부 깊숙한 것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아버지 안에서 정결하고 정말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과의 교제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시고 용서하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옵시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일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아니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랐고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